한 나라의 수도를 옮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무엇보다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이런 어려움을 안고서라도 수도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현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인도네시아 임성수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선교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옮기려고 한다는데 이런 움직임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고요? 예, 그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문제는 그 어제 오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. 수도 이전 문제가 처음으로 언급된 건 이미 수카르노 대통령 때 수도 이전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.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칼리만탄 섬입니다. 이곳이 지리적으로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 이전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건지요? 첫째는 환경적인 이유입니다. 자카르타 지표면이 매년 3cm씩 가라앉고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자카르타가 속한 자바섬은 지진대에 속하였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불안전한 곳입니다. 그 두 번째 이유는 전 정부 수실로 반방 유도연호 대통령까지의 정치 정책은 자발 중심이었습니다.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은 인도네시아 전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수도 이전이 최종 결정되면 선교적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준비할까요? 전에는 그 선교사들도 자카르타 수도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. 이제는 다른 섬으로 이동해서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. 그 이유는 행정 수도가 이전된다면 많은 이슬람 정치인들과 관공서들이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. 많은 이슬람인들이 유입이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 인도네시아의 이런 정치적이고 환경적인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더 큰 것은 이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그 수도를 이전할 때 또 다른 더 강력한 이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이슬람화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도 우리는 지켜보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선교지 현지의 정치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.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